단우. 아 진짜 저거. 이거는 스킬 한번 맞아볼게요. 바로 한 판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한 판 이기면 승급이니까 자만하지 않고. 아 제거티 말을 아끼면서 조용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 빠르게 새로 한줄 완성해주고요. 이 정도만 합체해 둘게요. 그리고 업그레이드 눌러주겠습니다. 일단 삼성 버프 받은 단원 뽑았으니까 1성짜리 좀 다 합체해주겠습니다. 이제 4성 버프 받은 단우. 이거는 여기다가 할게요. 이것도 하겠습니다. 스킬 써서 나가주고요. 육성 키리노스 저 모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. 이거 키리노스끼리 육성 키리노스끼리 합체를 하겠습니다. 아, 안 나오네. 그래도 지금 버틸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. 실성이 어떤 게 나와줄까요? 제발 단우. 아 진짜 저거. 아 진짜 저거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네요.
그렇지, 매드크라운 계속 합체 한번 해보면서 네. 일단은 저 뭐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지켜보고 일단 키리누스는 이거 필요 없죠. 어 그렇지 5성. 아 저거 6성 제발. 어, 7성 단우 나오면은 삼성 단우까지 단우끼리 아 그래도 합치 이거는 스킬 한번 맞아보자. 이거는 스킬 한번 맞아볼게요. 이건 스킬 안 쓰고 매드크라운 스킬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7성 모아 두 개는 좀 이게 일단은 7성 단호가 하나 떠졌고요. 이제 좀 그래도 모아는 아예 7성이 되면 공격을 못해가지고 공격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 키리누스 한번 해볼게요. 아 그렇지 상대가 잘 안 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 나왔다. 오케이 이거는 아 그렇지 이건 이겼다 이겼습니다. 아 그러면은 승급인가요? 아 42점 얻으면서 네, 승급에 성공했네요, 이번에. 5600점. 5607점 전장이 승급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데모 워리어 3, 5607점으로 마무리 해보았고요. 원래 첫 판 했을 때 이제 승급했으면은 좀 깔끔하게 갈 수 있었는데, 예, 한번 이제 5600점 달성했으니까 6000점까지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바! Shit!